제 사장입니다. 사장에서 다룰 내용은 시스템적 이퀘이전즈. 에피소드는 6개입니다.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룹핑이죠. 그룹핑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. 지금 X가 2고 Y가 1이라고 하는 이 좌표가 두 개씩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. 넣어보면 됩니다. X에 1을 넣고 Y에 1을 넣었을 때 이 equal이라고 하는 등호를 만족시키는지 보면은 만족하죠. 밑에 두 번째 식에 넣었을 때도 이렇게 만족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, 우리가 이번 장에서 공부할 것은 변수의 숫자,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변수의 숫자와 그 변수들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포뮬러의 숫자 간의 상관관계입니다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예제입니다. Y는 1하고 또한 Y는 1합니다.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. 뭐라고 되어 있나요? Y 인터셉트를 아이덴티파이,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.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?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, 그리고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. 따라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. 경사도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그래프는 반드시 하나의,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일직선일 경우 반드시 하나의 교차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리고 인터셉트는 3이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4분의 3이고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. 그럼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차지점, 인터셉트 이 두 개의 선이, 직선이 인터셉트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. 이 4와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.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. 밑에 예제를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러한 포뮬러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포뮬러가 있습니다.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y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. 즉 인터셉트 폼으로 정리를 하란 말입니다. 정리하면 우리가 많이 했었죠. 이와 같은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. 즉 앞에 것은 기울기가 2가 되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리고 인터셉트는 앞에 것은 플러스 3이고 뒤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3입니다.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? 선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입니다. 이 지점에서 두 지점이 만납니다. 이것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다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예제가 아니군요. 그 예제는 조금 더 지나야 놓을 겁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가 평행한 직선이 도출됩니다.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이 경우에는 이 식과 이 식입니다. 기울기가 같을 뿐만 아니라 뒤에 바이어스도 같죠. 그죠? 그 경우에는 이 두 식은 하나의 선이죠. 하나의 직선입니다. 바로 연습 문제가 나왔습니다. 아쉽게도 인터셉터를 구하는 방법 이거죠. 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로 뭐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.